either madness or brilliance. It's remarkable how often those two traits coincide. Everyone stay calm. We are taking over the ship. This ship cannot be crewed by two men. You'll never make it out of the bay. I'm Captain Jack Sparrow. Abandoned ship! 24년 전 부부의 성을 따서 오픈한 춘천 조양동 칼국수집 맛집 바로 이조 바지락 칼국수. 이 집의 히트는 김치지. 매일 세 번씩 버무리는 김치. 비벼 비벼. 아니 김치도 따로 산다고? 와우. 그렇게 맛있어? 어디 한번 보자고. 아니 또 만두를 직접 빚어서 만든 고기 김치 만두까지? 이쯤에서 이 집도 끝났네. 끝났어.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다 필요 없고 오늘 시킨 메뉴 바지락 칼국수 그리고 바지락 얼큰 칼 만둣국 후식으로 찐만두까지 오늘 다 먹어버리겠다. 와, 바지락 칼국수 비주얼 보소. 국물부터 한입. 캬, 바다 냄새. 이 집은 충청도 태안에서 직접 공수한 싱싱한 바지락 때문에 국물이 아주 깔끔해. 면도 아주 쫄깃쫄깃하고 탱글. 캬. 면과 김치를 얹어서 먹음. 예술이구만. 이래서 20년 넘게 사랑받았구만. 나도 사랑해줄게. 다음 메뉴 바지락 얼큰 칼 만둣국. 이야, 고추장을 직접 담궜나? 국물이 시골에서 할머니가 끓여주신 맛처럼 계속 손이 가네. 손이 가네, 손이 가. 여기서 잠깐만. 바지락은 오장을 윤택하게 하고 갈증을 먹게 하고 술독을 풀고 위장을 회복시켜 식욕을 돕는다고 하네. 근데 먹보감자는 항상 식욕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손으로 직접 빚은 찐 만두로 마무리. 와, 만두 속도 꽉 찼고 담백하고 짜지도 않고 만두 주문하길 잘했네. 잘했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칼국수 맛집이었습니다. 맛집 인정.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먹보감자는 춘천의 맛집 어디든 간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 땡큐.